약간 평범한 크림치즈 아닌 그 크림치즈 맛이야. 근데 꿀이 있어서 더 달다. 맞아. 야, 꿀 때문에 엄청 달아. 맛있다. 크림치즈 미쳤어. 완전 럼뱅이랑 비슷한 거야. 똑같은데? 근데 크기가 난 이래서 더 좋아. 난 글쎄. 암모스는 큰 게 좋은데. 암모스는 작아서. 크림치즈가 진짜 맛있는 크림치즈다. 와, 생각 이상하고 맛있네. 나 이런 크림치즈 너무 좋아. 뭔가 그냥 평범한 판매하는 크림치즈 맛이 아니잖아. 진짜 진해. 우유 맛도 진짜 진해.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근데 달아서 맛있다. 꼬리도 엄청 많다. 근데 크림치즈 엄청 짭죠? 맛있죠, 크림치즈. 크림치즈가 너무 마음에 들어. 베이글 자체는 딱 맛있는 베이글? 달아, 달아. 그래서 카고나면 되게. 크림치즈 미치네. 럼뱀이 안 아쉽네. 럼뱀은 줄도 서야 되는데. 야, 우리 왜 이거 절대 안 먹어? 색깔이 라떼 같아. 맛있어? 진짜 쓴데 매력 있는 쓴맛이야. 우와, 오, 진짜 맛있어. 내가 먹어본 에스프레소 탑인데? 사실 에스프레소 처음 먹어. 우와, 진짜 매력 있어. 초코맛 나는데? 다크스틱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추가? 또 니한테 하나 알려준 거서 다행이다. 아, 진짜 여기는 이거는 이터널이랑 여기랑 찾아줬다. 네. 없었으면 절대 몰랐을 이런. 찍어야 될 것 같아. 달아? 달아. 안에 밤 크림이 되게 달아. 아, 팥 같다. 응, 팥 같다. 팥 같다. 진짜 팥 같다. 크림치즈 발라 먹고 싶다. 베이글 자체가 맛있다네. 나 여기 잠봉베이글 먹고 싶어. 진짜 그냥 이게 매력있네.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방금 깨먹었어. 근데 진짜 팥 같아. 팥 같나? 조금 더 단팥. 우와. 잘 먹었어. 초코 맛이 나네, 저거. 소시지보다 많아. 세탁해. 와, 이 밥 이 정도 드는 게 이렇게 잘 나고? 할 수 있는 거야. 예스. 평상시엔 저런 맛이지. 깜짝 놀랐어. 촛불 짓고 가는 날. 위에가 진짜 맛있어. 촛불 짓고 가는 날이잖아. 향채 자체는 안 흘려가지고 너무 촉촉하다. 중간이. 맛있다. 위에가 맛있다. 해수물했어요. 맛을 알았다. 얘가 단 거였구나. 초코 맛이었구나 얘가. 그걸 똑같이 쓰지? 아 진짜 쓰다. 근데 내가 재채기가 계속 나와서 왠지 알겠다. 크림이 진짜 하나도 안 가. 아~ 이거 초코 컴파니 아직. 식감 좋아. 되게 달다. 와 속이 엄청 얘가 더 쫀득하다. 얘가 더 맛있어. 애플시나몬 와플 맛이야. 앞에 게 훨씬 달았던 것 같다. 시나몬 맛이 약해. 그치? 맛있지? 위에 소보루가 되게 맛있네. 오, 얘는 또 쫀쫀한데 앞에 거 왜 이렇게 촉촉했지? 그게 맛있는 향시의 맛은 아니다. 괜찮은 소보루. 앉았으면 됐지 뭐. 아니지. 맛있네. 진짜 색깔 무슨 일인겨. 와 냄새 좋다. 이거 100% 맛있다. 안 봐도 맛있겠네. 가위. 진짜? 돌체테리아 포토 크림빵 에어프라이기 구웠어요. 에어프라이기 구우면 더 맛있다고 해가지고 크림빵을 에어프라이기 구워본 적이 없어서. 어? 닭강정 맛이 나요? 뿌링클 맛? 응? 완전 맛있다. 완전 크림이 적당히 녹고 안에는 차가운데 위에는 약간 바삭해가지고 그냥 먹었을 때보다 그리고 짠맛도 더 많이 느껴져요. 겉에도 완전 바삭해. 단짠이 아니야 그냥 짠짠짠. 진짜 짜다. 짠데 너무 맛있어. 와 크림이 이렇게 적당히 녹아서. 과자가 만져가지고 약간 황치즈 푸딩을 먹으면 이런 느낌일 것 같은? 와 너무 맛있어. 크림빵 중에 이렇게 짠 크림빵 처음 먹어. 솔직히 이거는 황치즈 크림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
먹물빵이랑도 잘 어울려. 크림이 엄청 꾸덕꾸덕해요. 그 치즈 맛있지 않으세요? 저 여태까지 먹었던 황치즈, 황치즈를 할 수도 없어. 너무 맛있다. 완전 꽈득꽈득 찼어요. 너무 맛있어. 와. 아니 약간 샤베트 같아요. 그냥 먹으면 빵피가 약간 퍼석한데 에프 돌리니까 쫀득해졌어. 크림 너무 맛있다. 중간에 빵이 있어서 깜짝 놀랐네. 와 크림 진짜 짜다. 진짜 놀라울 만큼 짜요. 적당히 녹아가지고 더 맛있어. 완전 꾸덕한 크림. 약간 생크림 그런 크림이 아니라 버터크림인가? 진짜 특이해요. 제가 먹어본 음식들 디저트 중에 제일 짠 것 같아요. 그 짤 수가 있나? 너무 맛있어 근데. 에어프라이기 안 돌린 조금 해동된 버전의 크림빵. 위에 가루 장난 아니에요, 포도가루. 그냥 맛있어. 진짜 짜요. 아, 솔직히 너무 짜서 아까 그것도 다 먹는 거 약간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다 먹으니까 또 먹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얘도 가져왔어. 얘도 에어프라이기 돌리는 거. 롤케이크. 이거 강릉 가서 한번 먹어봤었는데 에어프라이기 돌려 먹는 게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또 엄청 달달한, 달달한 치즈. 단짠 오져요. 아까 그거랑 거의 흡사한데 얘는 더 촉촉한 느낌? 빵피가 막 녹아내려. 근데 위에는 바삭해요. 포토도 바삭해졌어. 크림빵보다 뽀또 롤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얘는 훨씬 달달한 맛이 있고 뽀또 크림빵은 그냥 진짜 짠맛. 이거는 초코 얼그레이 크럼블. 얼그레이 진해요.
너도 잘렸나? 아 뜨거워. 너도 진짜 잘렸나? 좀 짜다. 당연히 자르긴 자르지. 당연히 맛이 이거지야. 저거 꺼나 이거 꺼나.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희 수료식이어서 들고 갈 것 겁나 많아. 쉐이크 조금 먹고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커? 닭가슴살 함박스 테이크 먹어야지. 아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웬만한 어묵 진짜 통통하다. 너무 맛있어. 쿠키 바닐라 빈 치즈케이크. 오 이거 진짜 달다. 이렇게 꽝꽝 얼었는데 왜 이렇게 부드럽냐? 아래 빵 약간 퍽퍽해졌다.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더 부드러운 거 아니야? 더 촉촉해요. 이 중간에 바닐라 가나슈가 완전 쫀득하고. 너무 부드러워. 완전 떡 같아요. 완전 바닐라 떡 같아요. 이거는 동명 양과자점 쿠키예요. 이름이 오레오 들어간 거였는데. 아, 동명 쿠키. 오랜만인데 너무 맛있어. 동명 쿠키 얼려주면 겉은 완전 꽈작꽈작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속은 엄청 꾸덕. 그냥 꾸덕도 아니고 엄청 단단한 꾸덕. 얘는 유독 단단한 느낌이에요. 맛있어. 진짜 진한 초코 그 딱 오레오 초코 맛? 아 식감 너무 좋아. 식감. 화이트 초코도 맛있어. 진짜 단단해. 진짜 석탄 같다. 너무 맛있어. 단단 바삭. 달고나가 엄청나게 딱딱해진 느낌?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동명 쿠키는 미쳤어. 진짜 쿠키 탑.
솔직히 이거 먹고 다른 쿠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와, 크기봐 근데. 이게 반인데 크기가, 아, 얘 크기가 진짜 비교가 안 되는 크기예요. 진짜 달고나 같아. 달고나 완전 딱딱하게. 쿠키 도우 자체는 미츠같이 완전 진한 블랙쿠키 맛. 간간 있는 화이트 초코가 엄청 달고. 와, 식감. 쿠키들이 처음에 완전 딱딱하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완전 꽉꽉 뭉쳐요. 와, 이 식감 어떡하지? 어우, 달아. 이건 피스타치오. 너무 맛있어서 아까워. 피스타치오는 이미 먹어봤던 건데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약간 흔히 먹는 피스타치오 그 아이스크림 피스타치오 맛이랑 다르고 진짜 견과류 그 자체 피스타치오 맛. 그리고 화이트 초코칩도 막 엄청 많이 박혀있어서. 와, 색깔 봐. 진짜 견과류 피스타치오 맛. 안 얼리면 엄청 쫀득꾸덕하고 부드러운데 얼리면 그냥 완전 딱딱해져서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안에 피스타치오 진짜 많아. 이건 화이트 초코. 동명 화이트 초코는 또 유독 쿠키들이랑 잘 어울리는 느낌. 아, 고소해. 진짜 맛있다. 와, 그 견과류 피스타치오. 와, 근데 쿠키치고 진짜 두꺼워요. 높이가 5cm 되겠다. 와, 화이트 초코. 너무 맛있어서 두 개가 순삭될 것 같군요. 진짜 너무 많아. 은비스 브레드 휘낭시에. 왜 이렇게 안 얼고 녹았지? 그래서 더 쫀득해요. 엄청 달다. 약화 같다. 진짜 카라멜. 우르락 베이커리. 너무 느끼해가지고 이거 하나 더 돌려왔어요. 집에 짠 음식이. 와, 뜨거워. 콘치즈 맛. 아, 그거
너무 맛있어. 와, 더 맛있냐? 느끼해. 그 체다 치즈가 입에 꾸덕하게. 맛있다.